이어서 우리 경기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안정되나 했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다시 3% 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의 영향이 컸는데 연말까지는 이런 불안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먼저 현재 물가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4%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에 3.7%로 고점을 찍은 뒤 7월에는 2.3%까지 내려갔는데요. 한 달 사이 1.1%포인트 비교적 큰 폭으로 뛰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이상기후 탓에 과일과 채소 같은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오른 가운데 특히 사과 30%, 복숭아 24% 등 과일 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이 밖에 전기, 가스, 수도 물가가 21% 상승률로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는데요. 관련해 석유류 물가를 보면 하락폭이 축소된 만큼 향후 반등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달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한국은행은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다소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물가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며 4분기에 3% 내외 등락을 보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에 비춰볼 때 기조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